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태근 이사의 종목은 뭘까요? 코치 테크놀로지와 하나 마이크론, YC캠, 미코 대덕전자 이렇게 다섯 가지 더 주셨고요. 이재규 본부장의 픽은 제일기획, Y랩, 모니터랩, DIC, 우진엔텍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를 더 알려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하다, 혹은 내가 알고 싶은 것들이 있다,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저희에게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고요.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 이어가야겠죠. 정태근 이사님, 여섯 번째는 방산주 주셨네요. 네, 코치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요즘에 방산주 정말 잘 나가잖아요. 그죠. 하늘의 스페이스, 뭐 최근에 그 안 가던 현대로템까지 강하게 움직여주는 상황인데, 그리고 그 아래 따라 내려와가지고 최근에 ISL 시스템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코치 테크놀로지가 이제 순차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 코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일단은 에너지 넥슨 모멘텀을 언제 봐야 되는데, 에너지 넥슨 향 매출이 전체 52%가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넥슨이 지금 가격이 움직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판단을 네.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에너지 넥슨이 2022년도에 UAE에 이어가지고 이제 작년 11월 달에 사우디 쪽으로 천궁2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매출에 반영되진 않아요. R&D하고 연구개발 R&D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생산에 들어가서 납품이 2026년도 될 거거든요. 그래서 UAE 수출 계약을 맺은 것은 2025년도부터 이제 납품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우디 작년에 받은 것들은 2026년도에 납품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생산에 들어가게 될 건데, 아마 이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UAE향 매출이 아마 올해부터 잡힐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년에 납품이 되려면 이제 적어도 올해부터 생산에 들어가야 네. 되고, 그렇다면 이제 이 올해 이제 천공투에 들어간 인베디 시스템을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매출에 인식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서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츠 테크놀로지는 이제 올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에너지 넥슨의 낙수 효과가 좀 기대가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땡. 네, 여기까지입니다. 코츠 테크놀로지 방산주들이 차례차례 지금 순서를 따라서 올라가고 있어요. 다음 차례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재규 본부장님이 제일기획 주셨습니다. 제일기획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제일기획 주가가 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제가 일단 네. 처음에는 중국 관련주를 좀 준비를 네.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IT, 반도체 쪽을 준비를 했고, 이번에는 시장에서 그러니까 관심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주가 측면에서는 우상향을 할 수 있거나 혹은 시청자분들께서도 혹시나 보유하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일기획이라는 기업을 한번 준비를 좋습니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 흐름은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어제는 상승 종목이 굉장히 많았지만 지난 3월달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하락했었던 종목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저점대를 잘 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를 진행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광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ALT가 있고요, BLT라고 이제 비매체 광고가 있고 매체 광고가 있는데, 우리가 전통적인 광고는 ALT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ALT 쪽에서는 이제 매출이 빠르게 올라오진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BLT라고 해서 뭐랄까요, 최근에 이제 SNS라든지 약간 이벤트성이 성격을 띠고 있는 광고를 우리가 이 BLT라고 하는데, 올해 2분기부터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관련주로서도 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8월 달에 또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죠. 네, 그렇죠. 파리 올림픽을 앞서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한 번 정도는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스미디어라든지 몇몇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광고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시장에서 살짝 외면받고 있지만 그래도 주가의 흐름만 나온다면 수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일기획 한번 반전을 기대해 보겠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제일기획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은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네, 이제 저도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반도체 특집입니다. 자, 이제 17번째 종목이 이제 하나 마이크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이제 하이닉스 얘기하게 되면 한미 반도체가 거의 뭐 단짝처럼 따라가죠. 그런데 그렇죠.
결국 후공정적으로 이제 수율 얘기하게 되면 패키징 이쪽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쪽을 보게 된다라면 이제 하나 마이크론이 또 이제 SK 하이닉스의 또 단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 주의 반도체 공장 건설 위해서 4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한다 그러는데 이게 결국 이제 첨단 패키징 공장이거든요. 미국 첫 번째로 만든 패키징 공장인데 그만큼 후공정, 그러니까 수율을 맞추기 위한 공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도부터 이제 공장 가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미국 해외 매출이 이제 SK하이닉스도 미국발 해외 매출이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닉스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베트남 쪽에 하나마이크론 비나라는 법인을 만들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HBM 패키징 매출이 현재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시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패키징 후공정 쪽으로 계속 이제 하나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는 손발을 맞춰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 쪽 같은 경우도 이제 R&D 센터에서 2.5D 패키징 기술 이거는 이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은 TSMC만 유일하게 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그 패키징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SK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이제 물량을 좀 더 가져오기 위해서는 2.5D 패키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마이크론이 역할을 해주게 된다면은 제가 볼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관련 종목 릴레이 첫 번째로 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재규 본부장님의 다음은요? 네, 전 이번 종목은 Y랩입니다. Y랩. 그래서 어제도 이제 관련돼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었죠. 웹툰 관련주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6월 달에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 상장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이버 웹툰이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이 웹툰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올라와 주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 웹툰이라고 하면 우리가 만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얼마나 그렇게 규모가 클까, 우리나라가 과연 잘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웹툰 관련돼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어플리케이션 1위부터 4위가 우리나라 기업 이 어플이라고 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쪽이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웹툰들이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 웹툰 쪽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IP라고 하죠. 우리가 지식재산권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의 다각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올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국내에서 편성된 드라마가 34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20편이 이 네이버 웹툰의 IP를 이용해서 만들어져 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대다수의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런 웹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웹툰에서 나오고 있는 IP를 이용해서 드라마도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영화도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게임도 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부각될 만한 이슈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웹툰에 미증시 상장이 있는데 6월 달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아직까지 살아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 웹툰의 미국 나스닥 상장 기대를 해보면서 미리미리 한번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 다음 반도체는 뭡니까? 네, 다음 반도체는 YC캠인데요. YC캠. 오늘 이제 7% 반등이 나와서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워요. 오늘까지는 그래도 조정이 좀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부분 좀 아쉽네요. YC캠은 참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슈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유리기판, EUV, HBM3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일단은 이제 최근에 나온 거 상가를 올렸던 이슈 3월 27일이죠. 이게 EUV 메탈 옥사이드 레지스트 소재 2종을 이제 국내 처음으로 이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이 어찌 보면 특수 소재 들어가는 신너라든지 디벨로퍼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객사 테스트가 완료가 됐고 이번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결국에는 과거에 이제 국산화 이 흐름에 연장선상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아마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동지세미캠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YC캠도 그런 역할을 이제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HBM3 이용 차세대 스피인 코팅 이용 소재 개발도 완료해가지고 양산 평가를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 방송 초반에 이 종목 말씀드릴 때 초반에 제 우스갯소리로 유리기판도 하고 EUV도 하고 HBM3도 한다 그런데. 이게 정말 이게 양산 평가 완료가 되고 본격적으로 공급하게 된다라면은 한미 반도체처럼 아마 내년 빠르면 이제 올해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가 SB 그 TC본드 장비가 작년에 기대감이었고 올해 실적으로 반영될 거잖아요. 그것처럼 YC캠도 지금 하고 있는 유리기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HBM3용 스피인 코팅용 소재 다 납품을 하게 되면은 빠르면 하반기 내년에 실적 기대주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미반도체처럼 진짜 갈 수 있을지 한번 저희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재규 본부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저는 이번에 모니터랩이라는 기업을 준비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생소한 기업일 수가 있는데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네,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웹 방화벽 관련돼서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작년 5월 달에 기술 특례 상장을 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많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네네. 지금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거래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주가름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이터 센터용 보안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AI가 발전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안 관련주들의 주가름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어요. 네네. 하지만 지난주부터 자금이 좀 유입되고 있고 제가 어제 장 마감되고 나서 좀 이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갭상승이 크게 나온 이유를 보니까 어제 시간 외에서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 갭상승이 많이 나와서 출발을 했지만 여기서 만약에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충분히 관심권에 둬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쪽을 이제 키워드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의 뭐 KINX라든지 가비아 같은 기업들의 주가름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안은 자연스럽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른 수혜가 가능한 MS,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파트너 기업, 바로 모니터랩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니터랩까지 보안 관련주들이 굉장히 지지부진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씩 이제 수급도 들어오고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다음 또 반도체죠? 네, 다음 반도체는 미코입니다. 미코. 한미 반도체가 SK 하이닉스의 낙수 효과를 받고 있다라면은 이제 미코는 앞으로 이제 한미 반도체 낙수 효과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TC 본딩 장비에도 소모품이 들어가는데 이게 세라믹 상부 펄스히트라고 이거를 이제 미코라는 회사가 개발을 했고 요거를 이제 품질 퀄 테스트를 이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세라믹 상부 펄스히터 이게 뭐냐면은 그 오징어 게임 보게 되면은 네네. 이제 달고나 이렇게 누르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양이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열과 압력을 가하는 이제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 이렇게 쭉 이렇게 누른 동그랗게 돼가지고 달고나 그 누른 것처럼 똑같이 누른 거랑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품을 이제 개발했는데 그 TC 본드 같은 경우는 그 상부 펄스히터 그리고 하부 펄스히터 이게 두 가지가 들어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하부 펄스히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부 세트하고 부품 같은 경우는 이 미코가 작년부터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나온 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부 펄스히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장비사 하고 이제 그 장비사가 누구냐면 이게 한미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시제품을 납품을 했고 최종 고객사 삼성전자 하이닉스겠죠. 이쪽으로 이제 퀄 테스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게 퀄 테스트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퀄 테스트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하반기부터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반도체 흐름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라서 목마른 시장에서 목마름을 좀 찾게 된다라면은 아마 미코 쪽으로 시선을 개인적으로 좀 돌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코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그 한미반도체 어떤 차세대 수혜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뒤를 이을 종목들을 계속 지금 찾아서 소개를 해주고 계세요. 지켜보겠습니다. 진짜 가는지. 자, 이번에는 이재규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DIC라는 기업입니다. 예, 이게 이제 자동차 부품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농기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농기계 자동차 중장비 쪽에도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동력 전달 장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기어라든지 샤프트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는 상황이고요. 뭐 최근에 농기계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뭐 대동기어라든지 로봇 쪽과도 많이 연동이 됐지만 우리나라에서 농기계 쪽과 관련되어 있는 부품주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DIC도 포함이 되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이제 메인으로 준비한 내용은 이 종목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이유는 자동차 부품입니다. 네네. 지금 미국 쪽에서 이제 자회사가 있어요. 현지 법인이 있는데 그 현지 법인에서 올해부터 매출이 굉장히 많이 잡힌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사가 현대차 그룹과 현대기아차 그룹과 뭐 한국 GM 정도가 될 텐데
여기에서 원래는 감속기를 계속해서 납품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2025년도에는 또 현대모비스 쪽으로 감속기뿐만 아니라 감속기를 납품하면서 그 이후에 진행이 되는 조립 공정에도 참여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업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조정을 받았어요. 현대와 기아도 살짝 조정을 받는 네네. 모습인데 지금 DIC 같은 경우 주가 흐름이 굉장히 단단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4%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시장에서 관심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주가 흐름 측면에서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IC까지 자동차 부품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또 실적이 잘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실적 시즌에 한번 저희 지켜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 마지막 종목이네요, 벌써. 마지막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 어제 이제 대량 거래가 실려주게 되면서 그동안 조용했다가 참 오랜만에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저는 잡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조용하다 갑자기 시장이 주목을 하게 되면 다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어제 이제 수급을 보더라도 한쪽은 대량으로 팔고 한쪽은 대량으로 두 쪽은 이제 두 군데는 대량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이거는 판단 한번 해보시고요. 네. 일단 이제 대덕전자도 이제 AI가 이제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고성능 CPU라든지 GPU 패키징에 적합한 대면적 FCBJ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FCBJ가 그동안 좀 공급과잉 이슈가 있다 보니까 주목을 못 받고 기판도 주목을 못 받았었는데 이제 대덕전자는 이제 AI 서버 시장을 이제 겨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새롭게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현재 생산 중인 FCBJ보다 두 배 정도 큰 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게 그 AI 가속기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나올 CXL도 그렇고 이제 차세대 이제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판이 상당히 커질 것 같아요. 그 위에다가 이제 뭐 거기 HBM도 들어갈 것이고 HCXL도 연결시킬 것이고 CPU, GPU 올리고 막 올라가는 게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판이 좀 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덕전자가 선대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좀 봐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제가 하나 마이크로에서 말씀했던 2.5D 패키징 이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2.5D 패키징에도 이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고객사 대상으로 이제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주요 고객사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덕전자까지 마지막 종목이라서 제가 슬퍼가지고 그렇습니다. 보기 매웠습니다. 좋아요. 자, 대덕전자 어제 거래량 실리면서 외국인 기관 매수가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오늘 조금 조정받고 있는 오히려 이런 때 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포인트 잡아주셨고 자, 그럼 이번에 이재규 본부장님 마지막 종목인데 우진엔텍 가져오셨어요. 이 원전 관련 종목인데 네, 질문이 맞습니다. 들어왔어요. 제이랑님이 유튜브에서 네. 우진엔텍 가지고 있는데 이거 목표가를 얼마나 잡아야 될까요?라고 주셨으니까 포함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진엔텍 같은 경우 이제 원자력 관련 주죠. 오늘 원자력 관련돼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많이 밀리면서 사실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우진엔텍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원자력 화력 발전소의 계측 제어 설비를 만드는 기업이다. 뭐 정비 전문 기업이다. 그리고 관련돼서 뭐 토탈 솔루션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진엔텍이라는 기업으로 오늘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원전 해체 시장이 이제 시장에서 개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전 시장도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라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뭐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글로벌 증시에서 원전 쪽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지만 원전 해체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만들어진 지 오래된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체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완벽하게 해체 기술을 가지고 있진 않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이 원전 해체 시장에 대해서 진출을 하기 위해서 뭐 국책 과제를 계속해서 이행을 하면서 기술력을 키워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올해 6월 달에도 고리로기 원전 해체 승인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모멘텀이 된다라고 한다면 원전 관련주 중에서 좀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주가의 흐름은 단기적으로 3만 1,000원대까지는 전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정도 수준까지 단기 목표로 보시면 좀 좋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만 1,000원대까지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제이랑님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개 전부 다 소개해주셨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 골라볼게요. 먼저 정태근 이사님 어떤 종목 고르셨습니까? 탑픽은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간단하게요? 네. 네.
탑픽은 대덕전자고요. 그리고 매수가 밴드는 26,000원에서 27,000원, 목표가는 3만 원, 선적가는 25,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덕전자 어제 급등이 나왔던 종목으로 지금 기회를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이재규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네, 우진엔텍 골랐고요. 우진엔텍. 제가 방금 전에 목표가 31,000원 말씀드렸는데 네. 단기적으로 31,000원, 그리고 좀 길게 보신다면 32,000원 목표가 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24,000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진엔텍과 대덕전자를 오늘 두 분이 탑픽으로 골라주셨어요. 오늘 시장에서 이 두 종목 조금 더 자세히 보고 한번 공략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많이 소개해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